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살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종목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이오플로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5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진입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76%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8일에 진입을 했던 SNS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1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편입가는 37,900원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SNS텍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앞서 방송에서 계속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SNS텍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뭐 지난주 주말에 계속 뉴스가 나왔죠. 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투자를 좀 이제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다가 사실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종목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투과율 90%의 반도체 극자외선 EUV 공정에서 펠리클을 개발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이건 좀 국내 최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ASML과 이제 품질 테스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품질 테스트가 분명히 양호하게 끝난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펠리클 쪽에서 이제 큰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주봉상 보게 되면 거의 지금 기간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지금 바닥은 충분히 지지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모아가야 할 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았다면 좀 더 밑에서 추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한번 목표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텍 지금 기간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자리에다가 최근에 또 반도체 바닥론 여기에 반도체에 대한 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유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수정 전략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살펴볼까요? 예,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수소 섹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좀 이제 고퍼 관련된 쪽에서 좀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수소 관련된 쪽에서도 뭐 이제 계속 탄소 중립과 연관이 돼서 계속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 11월 11일에 지금 APEC CEO 서밋 2021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 대통령이 비대면 화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어떤 전진을 해야 한다는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요. 이 안에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수소 경제의 생태계 구축에 대한 부분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역내에 좀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역설을 하셨는데요. 사실 2050년에 전 세계 에너지 비중의 한 13에서 18% 정도가 수소가 좀 차지할 것이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관련 시장은 연간 한 12조 달러씩 이제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각 나라별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수소 프로그램, 호주 같은 경우는 국가 수소 전략, 그리고 뭐 중국과 일본 또한 수소 경제를 좀 기반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에 이제 수소 경제 청사진을 좀 제시했던 부분들, 뭐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관련돼서 좀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분명히 지금 수소 관련된 경제에서 분명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좀 어떤 글로벌 좀 메시지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프랑스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30 수소 전략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30년까지 6.5기가와트 수소 설비 용량을 좀 구축을 하고
뭐 1년 된 관련된 일자리를 뭐 한 15만 대까지 최대 좀 늘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러한 측면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지금 수도 산업 전시회가 파리에서 지금 열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떤 파리에서도 그렇고 수도 산업 이벤트들이 각국에서 펼쳐지는 걸 봤을 때 수소 경제로의 진입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좀 방한 중인 지금 의원이 있죠. 지금 상원 미국 조지아 상원 의원 존 오소프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그 SK그룹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상당히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 약 520억 달러를 좀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수소에도 좀 상당히 큰 투자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각국의 어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도 수소 경제로 어떤 드라이브를 상당히 세게 걸고 있다는 점에서 수소 섹터를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번 수소 섹터가 시장을 휩쓸었다가 최근에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 다시 한번 또 주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수소 섹터 살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 좀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비나텍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 스택 중 주요 부품인 MEA 그리고 이제 이를 구성하는 촉매라든지 지지체를 좀 일괄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소 연료 전지가 지금 수소차 가격의 약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크기 때문에 수소차 밸류체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소차 시대에 지금 개막이 되면서 사실 이제 그 캐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지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올해 30만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2024년에는 400만 장까지 한 13배로 지금 캐파를 증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분리판 제조회사죠. 에이스 크리에이션을 좀 인수를 하면서 그 수소연료 전지에 관련된 밸류 체인을 좀 수직 계열화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 원래 이제 본업인 슈퍼 캐퍼시티 관련된 생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 특히 이제 새로운 에너지 쪽의 어떤 그 저장 장치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좀 에너지원으로 떠오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련돼서 이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초가에 편입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신고점이죠. 그러니까 7만 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수소 섹터 가운데서도 현재 비나텍이었습니다. 목표가 신고가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손절가 4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